조언스가 역전을 해내면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고요. 두 번째 세트 여자 복식 이신영과 차유람 대 강지훈과 희다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가장 먼저 나서고요. 이신영 선수는 복식에서 4승 1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4명의 선수가 이제 딱 맞대결이 한 차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신영, 차유람 이 두 선수가 승리를 해냈습니다. 네. 초고 득점 가져가는 이신영. 5 쿠션 공략으로 득점을. 자, 빨간 공의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두께 처리를 조금 하면서도 지금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 이신영 선수 아주 좋은 두께 공략이 됐고요. 자, 앞돌리기 짧게인데 오 좀 네. 아, 네. 지금 빨간 공이 짧게 공략했을 때 굉장히 큰 네, 득점 확률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공을 지금 뭔가 회전이 좀 빠졌어요. 그러면서 길게 진행이 됐고 빨간 공이 맞더라도 투쿠션이잖아요. 네. 내공 컨트롤을 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지은 선수의 첫 번째 이닝. 자, 속도가 좀 느린데 오. 네, 득점에는 성공합니다. 저 회전량을 좀 빼고 들어간 강재현 선수 딱 포쿠션으로 득점이 완성이 됐습니다. 강동공 주장 박수를 보내주고요. 강지은 선수는 복식에서 11승 6패 올리고 있습니다. 빨간 공이 당구션에 딱 붙어 있는데요. 아, 빨간 공 쪽이면 이제 원뱅크 걸어치기가 가능하죠. 일단 자세를 풀어보고요. 타임아웃 사용합니다. 주장이 상세하게 무언가를 알려줬는데요. 우선 뭐 다섯 쿠션 이상으로 크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뭔가 스트로크에 대한 부분을 짚어준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밀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전 경기들에서도 강동공 선수가 여자 선수들에게 스트로크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번 공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온스 차유람 선수의 공격, 복식에서 3승 10패 기록하고 있고요. 대공이 좀 멀리 있는데 팔을 쭉 뻗어서 네, 나오자마자 득점 올립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상단 당점 전달이 되면서 원투 이후에 살짝 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쓰리 쿠션이 완성이 되는 좀 감각적인 당점과 스피드 사용이었는데 저 차유람 선수 스타트를 해냈습니다. 네. 오, 여기서 원뱅크 시도라네요. 자, 괜찮게 들어갔고요. 네. 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면서 득점되지 못했고요. 브릿지가 좀 불편한 상황에서도 저 원뱅크 넣어치기를 지금 시도를 했고 오, 제대로 들어가는 두께가 맞았는데. 네, 비슷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다 선수 복식에서 17승 올리고 있습니다. 살짝 곡선이 그려진. 아, 오. 그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네. 지금보다 라운드가 좀더 만들어져야 되는 더블 쿠션이었습니다. 히다 선수 공타로 물러나고요. 살짝 왼쪽 방향으로 뭐 정말 아주 약간의 회전만 들어갔어도 득점 라인이 거의 완성이 됐을 거고요. 이신영 선수의 공격. 네. 3점 확실히 가져갑니다. 점수 3대 1로 휴원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다 맞았고요. 저 만약에 틈이 조금만 컸어도 혹시나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4쿠션, 5쿠션 확실히 또 노리면서 득점 설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 뒤돌리기인데. 네. 진행이 코너에 바로 맞으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요. 살짝, 그렇죠. 좀더 아래 당점이 들어가야 이제 코너를 도는. 지금은 저 두께 맞으면서 밀리는 진행이 됐어요. 네. 뒤돌리기가 만들어지지 못한 거죠. 강지은 선수의 공격인데 내 공이 단쿠션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서 벤치 타임아웃 또한번 사용합니다. SK렌터카는 참 아끼지 않고 초반에 타임아웃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강재현 선수 차례에서 네, 지금 타임아웃 사용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지금 스트로크에 대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있는 스트로크를 좀 어떻게 하라는 지금 내공이 이야기인가요? 붙어있기 때문에 원뱅크 넣어치기 편한 각도가 아니죠. 네. 지금 거의 뭐 바닥에다가 찍어주는 좀 강력한 샷이 필요한 원뱅크 넣어치기 지금 공략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뭐 회전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 좀더 아래쪽 당점이 좀 들어가는 네. 시도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꺾이긴 꺾였어요. 그렇지만 득점이 안 되는 쪽이었죠. 점프가 되고 분리도 만들어졌지만 쉽지 않은 시도였고요. 네, 빨간 공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휴원스 차유람 선수의 공격. 뒤돌리기. 길게 잘 들어간 네, 네. 들어갑니다. 일단 휴원스는 한 이닝에 한 점씩 확실하게 점수를 쌓아가고 있고요. 점수는 4대 1. 하얀 공을 이제 빗겨내면서 저 4쿠션으로 딱 3쿠션이네요. 지금은. 아. 이번 공격은 놓칩니다. 저 각도상으로 봐서는 지금 차이람 선수 딱 3쿠션으로 노린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회전 전달이 아주 잘 되면서 빨간 공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지금 이 3뱅크 저 굉장히 좀 어려운 라인인데 빨간 공,
아. 아, 네, 어렵지만 잘 만들어냈는데, 히터 선수. 빨간 공이 이목적구 저 노란 공보다 조금 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도 득점이 안 되는. 이왕이면 이제 반대쪽으로 시도를 해서 이제 노란 공을 먼저 맞추는 게 득점 확률이 좀더 높은데. 네. 어려운 선택을 했었던 히다 선수입니다. 네, 본인도 좀 알고 있었던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오, 풋쿠션. 네. 공부터 바로 맞으면서 이번 이닝은 공타로 물러나고요. 3이닝 연속 공타가 나고 있는 SK 렌터카. 이제 득점이 필요한데요. 아, 이신영 선수는 스스로 공격을 복귀해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배치에서 지금 투쿠션이 또 나왔기 때문에 네. 저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앞서고 있긴 하지만 사실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직 석점 차고요. 자, 더블 쿠션. 오! 네, 네. 강기현 선수. 와. 강지은 선수 득점 가져갑니다. 내공과 지금 노란 공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아주 예리했던, 네. 그리고 정확한 라인으로 득점을 해줬습니다. 이번 배치 노란 공이 멀리 테이블 반대편에 가 있는데요. 비껴치기. 자, 짧아지는 각이, 아. 뭐, 첫 번째 충돌은 무조건 빼내면서 진행을 시키는. 자. 내공 컨트롤이 너무나, 네, 회전량이 좀 아래쪽으로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은 짧아지기가 오히려 더 쉽거든요. 그걸 이제 제어를 하려다가 길게 빠뜨리는 진행이 되고 말았죠. 휴온스는 첫 번째 벤치 타임아웃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일단 상의하는 시간은 끝이 났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뭐 휴온스 팀이 받는 첫 번째 공들이 그나마 조금 SK 팀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네. 지금 빨간 공이 일목적구로 뒤돌리기죠. 오. 뭐 두께 처리 괜찮았고. 뭐 공략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맞춰내긴 했는데 네. 내공에 지금 회전량이 좀 맞지 않는. 지금 끌렸나요? 이렇게 짧은 각으로 나오기가, 네. 좀더 아래쪽 당점으로 들어간 듯한, 네.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임아웃 사용해봤지만 풀어내기에는 어려웠고요. SK 렌터카 히다 선수의 공격. 방법을 바꿉니다. 지금 쓰리뱅크 라인은 뭐 괜찮아 보이는 라인. 아, 네. 하필이면 또긴 쪽으로. 그렇지만 점수 네. 가져가진 못합니다. 지금 SK 렌트카 다이렉트팀의 뭐이두 선수 막강한 선수가 지금 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네. 자, 이럴 때가 기회인데, 지금 그렇죠. 이신영 차이람 두 선수도 지금 점수를 조금 확실한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회전을 사용하면서 세워치기. 자, 들어가면 득점이 되나요? 아. 야, 앞으로도 뒤로도 없었습니다. 휴원수도 공타가 좀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회전량이 좀 들어가 있는 세워치기다 보니까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이 안 되는 진행이 돼버렸네요.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들어오면 또 득점이 가능한 시도였습니다. 네. 점수는 4대 2의 점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지은 선수의 공격. 강지은 선수도 세워치기로. 네. 정확하게 길을 읽어냈습니다. 점수 가져가고요. 4대 3으로 이제 한점 차. 이신영 선수는 차분하게 경기를 기다리고 있고, 정확하게 쓰리 쿠션 라인으로 저 거의 뭐 빨간 공을 찾아오는 좋은 득점이 됐습니다. 네, 다음 배치는 좀 자세가 불편합니다만. 두께가 좀 많이 맞았는데 저 충돌이 오히려 여기서 한번더 가로막히네요. 열공과 일목적구, 이목적구 모두 충돌이 났고요. 오히려 첫 번째 충돌은 저 득점을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해주는 위치로 네. 진행을 시켜줬는데 저 완벽하게 코너로 지금 몰아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네. 노란 공이 가로막는 조건희 선수 지켜보다가 크게 아쉬움을 표했고요. 휴원수의 차례인데 벤치 타임아웃 불렀습니다. 뱅크샷을 준비 중인데요. 어떤 의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단쿠션에서 출발하는 쓰리뱅크 시도가 되겠고요. 네. 일반적인 지금 속도로는 저 짧은 각 형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 스피드 사용도 좀 필요해 보이는 공략이 되겠습니다. SK 렌터카는 강지은 선수 차례에 타임아웃 두번 사용을 했다면 또 휴원스는 차유람 선수의 차례에서 두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 공 왼쪽 두께에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자, 네. 네. 점수 잘 만들어냈습니다. 타임아웃을 사용한 보람을 득점으로 가져오는 차유람. 점수는 6대 3. 중요할 때 터진 지금 뱅크샷 득점이 네. 나왔고요. 자, 공타가 이어지던 휴원스였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네, 하얀 네. 공탁 걸리면서 타임아웃 사용도 워낙 좋았던 지금 휴원스 팀. 그렇습니다. 지금 회전이 좀 많이 걸려 있는데 긴 쪽으로 득점이 네, 들어갔습니다. 회전량이 좀 우려가 됐는데, 대체적으로는 짧은 쪽으로 진행을 좀 시키는 네. 배치였고요. 길게 오다 보니까 저또 하얀 공, 아니 빨간 공 그대로 딱 움직이는 딱 쓰리 쿠션 위치에 도착을 또 했습니다. 자, 지금 스핀이 좀 남아 있는 옆돌리기. 2점수까지 만들어냅니다. 넉점을 몰아치고 있는 차유람. 점수는 8대 3. 이제 세트포인트고요. 국내 경기 현재 세트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올리고 있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앞선 공격에서 계속해서 단타만 나왔던 네, 지금 휴원스 그렇죠. 팀인데, 저, 그, 타임아웃 이후에 사용했던 그 뱅크샷 공격이, 네, 너무나 주요했고요. 자, 끌어주면서, 자, 마무리. 오, 도착이 안 됐네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잘 끌어줬다 싶었는데, 네, 네. 아쉽게 득점이 안 됐고요.
SK 렌터카 키다 선수. 너무 얇은 두께만. 아,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얀 공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그렇죠. 마무리 점수가 가능해 보이는 또 옆돌리가 나와 있습니다. 휴원스 이번 세트의 마지막 한 점 이신영 선수 처리에 나섭니다. 오, 하얀 공의 두께 처리가 좀 많았는데. 아, 이건 최유람 선수의 공처럼 지금 득점이 됐네요. 네, 빠져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빨간 공을 살짝 건드려내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